안녕하세요. 네, 그 이유는 이제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은하의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. 나선 은하의 모습입니다. 아마 우리 은하가 얼추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.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. 곤충들이 모여 사는데 곤충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 모양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많이 모여 살아요. 신기하긴 하지만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. 가운데 집으로 향하나 보다. 뭐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. 곤충들이 아니라 별들이 공 모양으로 만약에 100만 개 모여 있으면 그것도 신기하긴 신기하겠지만 중력을 생각하면 뭐공 모양 아닐 이유는 없죠. 그런데 만약에 곤충들이 100만 마리가 이렇게 나선 팔 모양으로 그리면서 있다고 쳐봐요. 게다가 평면에서 보면 이렇지만 옆으로 보면은 이태리 피자보다도 더 납작한 빈대떡보다도 더 납작한 원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쳐봐요. 신기하죠? 왜 굳이 곤충들이 저런 모양으로 있을까? 그것도 신기한데 하물며 우주에 별이 1,000억 개 이상 모여있는 은하가 왜 하필이면 이런 모양으로 있을까? 만약에 우주를 어느 날 망원경으로 봤더니 장미 같은 모양으로 은하가 있다고 쳐보세요. 왜 하필 장미? 뭔가 거기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우주가 이런 모양의 은하를 만들 이유를 우리가 쉽게 상상을 못한단 말이에요. 우주 전체 우주나 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형 대칭체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구형 대칭체는 사실은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가 가장 쉬운 대상입니다. 하지만 제가 아무리 복잡한 수식을 쓰더라도 이런 모양은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. 도대체 왜 그럴까? 그래서 은하가 우리 천문학계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이해하기 힘든 대상이라고 이제 천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. 굉장히 조심스럽게 답을 해야 될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 일을 강력히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반대 입장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보자면 확률적으로는 행성 내 생물권이 갖춰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데 근데 우주는 넓잖아요.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우주를 생각을 하면 그 중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지 말라는 법은 없죠. 그래서 제 그냥 단순하게 확률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지구처럼 지적 생명체를 갖게 되는 행성은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셀수 없을 만큼 어쩌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, 제가.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또 하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생명체들 간의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클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서로 교신을 하거나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이라고 생각하고요. 경험적으로는 만약에 어떠한 지적 생명체가 거의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된다면,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들은 거의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. 그 얘기를 우리가 조금 확장을 하자면, 그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를 언젠가는 찾아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존재에게는 늘상 우리에게 올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그 아규먼트를 했던 그 과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사실이라면 Where is everybody? 외계인들이 드글드글해야 될 텐데 왜 있지 않느냐?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조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. 우리가 만약에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겠죠. 실험을 하거나 행위를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 목적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다 이제 가치를 갖는 거거든요. 결국은 만약에 찾고자 하는 것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엄청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기술의 혹은 문화의 발전과 발달을 우리가 꾀할 수도 있는 거죠. 저게 다 뭐지? 하늘을 보면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죠.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구를 가지고 있는 태양입니다. 그리고 우리 은하계는 태양과 같은 별을 1,000억 개 갖고 있대요. 그리고 보이는 우주 안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은하만 해도 또 1,000억 개가 된답니다. 그리고 진짜 우주는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다고 하고요.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은하를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? 지난 100년 동안 천문학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은하의 기원이 요즘 최근 3, 4년 동안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요약을 제 강의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려고요. 꼭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